자, 수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하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번나무는 완전화이다. 꽃은 이가와이다. 잡성화 나왔고요. 한 꽃의 암술술 모두 가진다. 버든 나무로 인 암꽃과 수꽃이 모두 다른 곳에 달린다. 이 부분은 뭐죠? 양성화, 불완전화, 완전화, 단성화, 잡성화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셔야 풀수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걸 풀려면요, 책... 27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 부분에 보면은 완전화, 불완전화, 양성화, 단성화, 잡성화, 일가와 이가를 표로써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 보다는요 표를 하나 그려서 따라 그려 보시는게 더 추천을 드려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설명을 할게요 먼저 완전화와 불완전화를 분류하십시오. 그럼 완전화는 무엇이냐?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완전화, 불완전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번나무와 자기나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일단 맞고요. 완전화와 불완전화 그 중에서 불완전화는 뭐냐면은 네 가지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을 보고 불완전 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버드나무류와 자작나무류가 있습니다. 근데 버드나무류와 자작나무류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나머지 일가와 이가와 단성화, 잡성화 모두 불완전화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양성화는 뭐냐? 양성화는 불완전화에 안 들어가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양성화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양성화라는 의미가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를 보고 양성화라고 합니다. 즉, 양성화에서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가지면서 꽃잎꽃받침이 있으면 그거는 완전화에 들어가고요. 양성화, 즉, 암술 수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꽃잎꽃받침이 없는 형태를 보고 또다시 불완전화로 될수 있습니다. 즉, 양성화는 그 형태를 자세히 봐가지고요, 그게 완전화인지 불완전화인지 다시 구분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 단성화, 잡성화, 일가와 이가와는 모두 불완전화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불완전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 중 하나가 결여돼 있는 상태를 보고 완전화 불완전화라고 합니다. 그 밑에 단성화와 잡성화로 일단 나눠집니다. 단성화는 뭐냐면요 암술과 수술 중한 가지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꽃이 사실은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이 완전하라고 할수 있는데 이 중에 암술과 수술을 한가지만을 갖는 것을 보고 단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잡성화는 뭐냐면요 양성화 꽃이 피기도 하고 단성화 꽃이 피기도 하는 나무 그것이 한 그루에 나는 나무를 보고 잡성화라고 하고요. 그러면 단성화에는 다시 일가와 이가화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가는 뭐냐면은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모두 달리는 나무입니다. 책에서는 참나무류와 오리나무류를 대표적으로 들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과는 뭐라고 했죠?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모두 달려있는 나무다라고 했어요. 한 꽃이 아니라요. 한 구루의 한 나무입니다. 그러면 1과는 일가와 나무라고 써주시고요. 2와도이가와 나무라고 외워주십시오. 그러면은 헷갈리는 게 조금 덜 합니다. 왜냐, 구루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나무라는 표현으로 구루당 꽃이 하나, 구루당 꽃이 두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가는 구루당 꽃이 두개예요 근데도 왜 일가와라고 썼냐면요. 참나무류와 오리나무류 같은 경우 위에 즉 정하에는 암꽃이 피게 되고요. 그 밑에 부분에는 숲꽃이 피게 됩니다. 이런 형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가화꽃이고요. 이가화는 뭐냐면은 암꽃과 수꽃 자체가 나무가 두 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화나무라고 외우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은행나무가 있죠. 은행나무 순나무 있고 암나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가로수로 심으려고 하면은 암나무를 제거하고 순나무만 심어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예로 버드나무류와 퍼플라류가 있습니다. 일가와에는 참나무류와 오리나무류가 있고요. 단성화 단성화에는 암수가 수술 한 가지만은 잡는다고 했죠. 그게 버드나무와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즉 버드나무는 이가와도 되고 단성화도 된다는. 것이죠. 잡성화에는 뭐가 있냐? 물풀의 나무, 단풍나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풀의 나무, 단풍나무. 그리고 그 안에 불완전화라고 하는 것은 참나무, 오리나무, 버드나무, 포플러, 물풀의 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까지 모두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양성화에는 뭐가 있냐? 양성화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암술과 수술 꽃잎 꽃받침이 있으면 완전화로 들어가고요. 꽃잎 꽃받침이 없으면 불완전화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 완전화에는 벚나무와 자기나무류가 책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양성화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화가 불완전화가 될 수는 있으나 그 형태에 따라 다시 완전아인지 구분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린 것을 따라 그려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개념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은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번나무류는 완전아이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가래나무는요. 가래나무는 이가화가 아니라 일가화입니다 암수 한구르 나무예요. 그러나 그게 위치에 따라서 수꽃과 암꽃이 달리 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나무류와 비슷하게, 오르나무류와 비슷하게 일가와이고요. 잡성화는 물풀의 나무에서 볼수 있다. 잡성화, 물풀의 나무에서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위요. 자기 나무는 암술과 수술을 한 꽃에 모두 갖는다. 자기 나무는 뭡니까? 완전하죠? 완전하는 양성화가 될수 있죠?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는다. 이 표현은 완전화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양성화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무가 완전하기 때문에 양성화가 될수 있으니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죠. 버드나무류는 암꽃과 수꽃이 모두 각각 다른 나무에 달린다. 자 맞는 말이죠. 이 가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와의 대표적인 것 버드나무와 포플러가 있었다.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래나무 같은 경우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문들을 알고 계시면 2번은 쉽게 풀수 있었겠죠? 다시 한번, 가래나무는 암수 한그루에다 즉, 일가와 나무이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다당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고 물어봤네요. 1번 보겠습니다. 점액질은 뿌리가 토양을 뚫고 나갈 때 하는 윤활체의 역할을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책 113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다당류에 대한 설명이 있고 111페이지에 보면은 목분식물에 대한 단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에 관한 표가 있습니다. 그 표도 알고 가셔야 되는데 다당류 중에 점액질 무시계름 어디에 걸려있죠? 다당류에 걸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당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고요. 점액질의 뿌리가 토양을 뚫고 나갈 때 윤활제 역할을 한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2번, 팩틴은 중엽층에서 이웃세포를 결합시키지만 2차 세포벽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거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이 팩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세포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1차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요. 이 바깥쪽으로요, 2차 세포벽이 따라갑니다. 근데 안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깥쪽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면 안쪽과 바깥쪽에 대한 구분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서 이제 생기다 보면 이 안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에 핵과 액포가 들어섭니다. 이를 통해서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는 세포들끼리또 이웃해서 붙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팩틴이라는 중엽체 요소가 한 줄이 생깁니다. 즉 세포와 세포 1차 벽과 1차 벽을 이어주기 위해서 펙틴이라는 이웃 세포 결합이 생기죠. 초록색이 펙틴이었고요. 그 위로 다시 한번 1차 세포벽이 생깁니다. 세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세포벽 1차 세포벽 펙틴 그 다음에 다시 1차 세포벽으로 가죠. 그리고 세포와 세포를 이어주기 위해서요, 원형질 연락사라는 게 서로 생겨요. 세포는 세포들끼리 서로 다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무의 세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2차 세포벽이 있죠? 셀룰로스가 주성분인 이 2차 세포벽에 점차 리그인, 리그닌이라든지 수베리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분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요. 이게 목질화가 되고 코르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리그닌 성분이 들어가면은 목질화가 되겠죠. 게 그러면 목질화가 됐다는 말은 뭐죠? 뭐죠? 세포와 핵이 죽었다는 소리죠. 그럼 이 공간이 비겠네요. 그럼 이 공간을 수목을 어떻게 쓰냐, 도관, 과도관으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관과 과도관, 그리고 세포, 2차 벽, 1차 벽을 설명을 하고 하셔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니음 보겠습니다. 패티는 중엽층에서 결합하는 역할을 하지만 은 맞죠? 1차 세포벽끼리를 서로 결합을 하죠. 2차 세포벽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 1차 세포벽 바깥쪽에는 2차 세포벽이 존재하고 그 바깥쪽에는 다시 세포가 존재하거나 가도간 도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표현이고요. 저, 전부는 세포간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축적되는데 잎의 경우 엽록체에서 직접 축적된다. 자,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왜 맞는 표현이냐? 전분 같은 경우는 다당류죠. 다당류라는 말은 분자 구조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움직임이 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세포 옆에 있어서 세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동을 하려면은 포도당이나 과당 즉 단당류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 내한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탕류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단당류의 역할과 올리고당류, 다당류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구분을 하시면은, 지그시 맞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니은 디귿 맞고요 자, 리얼 왜 틀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1차 세포벽이 파란색 선이라고 했죠? 이게 1차 세포벽입니다. 이것의 주성분은 헤미셀룰로스입니다. 이마 헤미셀룰로스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더 늘어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셀룰로스는 뭐냐? 헤미라는 말이 절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셀룰로스는 완전하다는 풀 셀룰로스잖아요. 그 말인 지슨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도관, 가도관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은 틀렸습니다. 만약 맞는 문장을 알려주면 헤미 셀룰로스는 1차 세포벽에서 많은 비율로 존재하거나 차지하고 2차 세포벽에서는 셀룰로스로 존재한다 라고 해줬으면은 맞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개가 바뀌었기 때문에 리얼은 틀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